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아카이브 만들겠다고 얘기했잖아요. 이제 아카이브로 만들 건데, 구독자분들이 구매한 상품 중에, 아, 이게 과연 정품이 맞나? 좀 이상한 제품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아카이브의 목적이기 때문에, 일본 사설 정가품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진 위주로 올릴 거고요.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추가할 건데, 이 신발 수우실을 보면 일반적인 가죽처럼 보이지만, 이렇게 확대하면은 특징이 뚜렷한 가죽이 사용된 걸 알 수 있거든요. 이렇게 정가품 구별이 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, 제가 따로 제작을 한 건데 하나는 이제 검정색이고 하나는 이제 붉은색인데 로고나 라벨 같은 부분 찍을 때 사용할 거거든요. 그냥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폰트의 모양이나 크기 그리고 뭐 간격 등을 확인하기는 훨씬 편할 겁니다.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구점 가면은 5mm 간격으로 돼 있는 문구용품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면 될 거고요. 그리고 가지고 계신 제품을 제 아카이브의 영상과 비교할 때 휴대폰으로 확대해서 아카이브 영상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. 뭐 그냥 중개업체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개업체를 통과한 제품이 100% 정품이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. 중개업체마다 빈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미 가품 문제로 떠들썩했던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. 그리고 현재도 나이키는 스타엑스를 상대로 가품 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요. 그래서 중개업체들은 가품 문제에 따른 나름의 보상체가 있다는 걸 공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 가품이 중개업체의 실수로 검수를 통과했다고 가정해보면은 그걸 구매자가 인지하고 스스로 확인하지 않으면은 몇 배 보상받아야 하는 가품을 구매자는 정품인 줄 알고 신을 거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중개업체에서 구매한 신발이라도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면은 구매자가 좀 번거롭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보는 게 중개업체를 제대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그렇다고 뭐 제 아카이브의 사진이나 영상과 신발이 다르다고 해서 갖고 계신 신발이 뭐 100% 가품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. 제가 주로 올릴 것들이 뭐 나이키, 아디다스, 뉴발란스, 아식스 이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분량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분량일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과 다르다고 해서 100% 가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언급한 대로 구매한 상품과 비교할 때 참고용 자료로 쓰시면 될 겁니다. 아카이브 영상은 멤버 가입하신 분들 먼저 볼 수 있을 거고요. 일정 시간이 지난 영상들은 모든 구독자분들 볼 수 있게끔 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멤버 가입하신 분들 중에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은 그 멤버 전용 영상에 따로 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 중개업체가 완전히 자리 잡고 나서 직거래하는 분들도 예전보다 많지는 않은데 직거래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뭐 중개업체에서 구매한 제품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 아카이브에 많이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